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진행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명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있죠.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현재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지금의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신체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검진 수검률은 2014년 45.8%에서 2019년 55.8%로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조기 검진을 통해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하면 또 국가건강검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도 받는 사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국가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일반검진, 암검진,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청검진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일반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을 제외하고 태어난 연도에 따라 홀수에, 짝수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등의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촬영과 요단백 소변검사, AST, ALT, 가마 GTP 등 간 기능 검사, 공복 혈당, 혈청 크레아티닌, 혈액 검사 등이며 이상 지진 검사는 4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리고 흉부 방사선 촬영과 진찰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검진들이 있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국가 건강 검진에서 암은 어떻게 검진하나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으로 27.5%를 차지하였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의 암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6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6대 암 얘기를 해주셨는데 6대 암이 각각 그 대상과 주기가 다르다고요?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장 초경 촬영과 위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AFP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유방 촬영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주기로 2년 주기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세에서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및 근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암은 유전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나이는 어린데 유방암 검진이 필요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암은 가족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나이가 어려도 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요? 유방암 검사 방법으로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데 2020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발생된 암 중 유방암은 전체 여성암 중에서 20.5%로 발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방암은 산발성 환변적 요인과 유전성 요인으로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에 달합니다. 유방암은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암 가운데 하나인데도 아직 발생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 어머니나 자매 어느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없는 경우에 비해 언젠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두세 배쯤 되며 어머니와 자매 모두 유방암 환자라면 그 위험성이 8에서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네, 요즘에는 심뇌혈관 질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심뇌혈관 질환 역시도 건강검진으로 징후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2020년에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뇌혈관 질환의 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울산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당뇨병과 고혈압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선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정밀 검사를 통해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불리는 치매. 네. 고령화 사회 속에서 피해할 수 없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치매도 건강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치매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매의 종류도 7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이 중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노인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겉부분인 피질인 손상되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를 가리키는데요. 아주 다행인 것은 혈관성 치매는 다른 치매 원인에 비해 예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평소에 관리하고 흡연이나 과음, 운동 부족 등의 평소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혈관성 치매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유전인자를 알 수 있는 APOE 혈액검사, MRI, CT 검사 등을 통해 뇌의 구조적 이상소견과 뇌혈관 질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OX 퀴즈로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주시죠. 피검사로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피검사 네,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어렵고 힘든 검사보다는 간단하게 혈액을 뽑아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를 암표지자, 종양 표지자라고 부르며 암을 의심하거나 정밀검사 시행 여부 등 의학적으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가 있는데 종양 표지자 검사의 경우 암을 단독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수치를 초과하여 무조건 암으로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암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혈액검사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암후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나 암이 아닌 단순한 질병에서도 이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나 다른 검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피검사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었군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건강검진은 자주 할수록 좋다? 네,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정답은 X입니다. 또 틀렸네요. 무조건 자주 받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방사선 노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타 불필요한 검사를 소모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검진을 받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질환이 없다면 1, 2년에 1회가 적당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검사 결과에 유소견이 있다면 사후 관리를 위해 안내되는 재검 시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좋은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진 횟수보다는 현재 건강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점이군요. 네,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국가 건강검진은 무조건 모두 무료다. 무조건 모두 전부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아니더라고요.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일정 나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검진으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국가암검진 중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며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은 대상자에 따라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디비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은 연령과 성별, 과거 병력,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나에게 필요한 검사 항목들을 잘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후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금연, 절주, 운동, 식이관리 방법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서 예방접종 등을 통한 질병 예방을 통해서 또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